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운영하는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또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기업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가치 평가 방법 강의를 맡은 이태범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기업 가치 평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운영하는 기업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또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기업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란 평가 대상인 기업 또는 기업 경영권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기업의 경영권 가치는 기업 전체 가치에서 부채 가치를 뺀 값으로 주식 가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경영권과 미래 가치에 대해 투자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주식 가치와 기업의 경영권 가치는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듯 기업 전체 또는 기업 단위의 가치를 질적, 양적 측면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것을 기업가치평가라고 합니다. 이 기업가치평가는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크게는 상대적 가치평가 방식과 절대적 가치평가 방식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기업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목적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이 사업 부문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인수합병할 때, 두 번째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위해 기업 가격과 가치를 계산할 때, 세 번째는 투자은행이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 공모 가격을 계산할 때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많이 와닿는 순간은 두 번째, 투자자가 투자를 위해 기업 가격과 가치를 괴리를 계산할 때, 또는 우리 회사의 기업 밸류를 계산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기업 가치가 시드 단계에서 200억 밸류 이하인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투자사와 피투자사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가치 평가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비슷한 상장 사이퍼가 20배이고 당해 단기 순이익이 15억 원이라면 기업 가치는 15억 원에 20배를 곱한 300억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 투자 심사역이 투자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수립한 회수 전략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D사의 T사 인수 등과 같은 식품 M&A 사례를 보면 300억에서 500억 밸류 전후로 M&A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회사의 플랫폼이 생태계를 갖추어 매출 및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2026년 시리즈 B 시점에 굳이 매각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의 경우에는 식품회사는 H사, C사, M사와 같은 사례가 있으며 종자회사는 A사, N사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투자사로 들어와 있는 B사, E사 등은 2에서 3년 후 매출 200억 원 이상을 창출 시 기업가치 300억 원 이상 라인에서 굳이 매각을 통해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후 3년 경과 시점에 상장할 경우 유사 기업들의 평균 펄을 감안하면 최소 300에서 500%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가치, 즉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은 DCF, 상대 가치 평가법, 유저 기반, 거래 기반 등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가치 산출의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재무적 성과가 아직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5억에서 50억 정도로 기업 가치가 형성됩니다. 투자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초기 기업 가치를 일괄적으로 고정해 투자하는 투자사도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리머니 밸류에이션과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의 경우 쉽게 프리밸류 땡땡원이라고 부르며 이는 투자 전 기업 가치를 의미합니다. 반면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은 포스트밸류 땡땡원이라고 부르며 투자 후 기업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이 4.5억 원의 기업에
0.5억 원의 투자금이 납입되었을 경우에는 포스트 밸류에이션이 얼마일까요? 아, 네, 맞습니다. 총 5억 원이 됩니다. 주당 단가와 인수 주식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 5억 원일 때 3천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주당 인수 단가와 인수 주식수를 보통주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산출해 보겠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포스트머니 밸류에이션이 5억 원이라면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은 대략 4억 7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즉, 5억 원에서 3천만 원을 뺀 금액이 4억 7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발행된 주식수가 3만 주라면 한 주의 가치는 대략 얼마가 될까요? 우리 한번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 7천만 원을 보유한 주식수를 3만으로 나누면 15,666.666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보면 금액이 자연수가 되지 않나 조금 이상하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5,667원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프리머니 밸류에이션은 15,667원 곱하기 3만 주 4억 7,001만 원이 됩니다. 이때 3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수해야 할 주식수는 얼마가 될까요? 3천만 원 나누기 15,667원 그러면 1914.853주가 됩니다. 이 주식은 자연수가 되어야 하므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915주가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투자 금액은 3,002,305원이죠. 앞서 기업가치 방법에는 절대가치평가법과 상대가치평가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절대가치평가법과 상대가치평가법 하위에는 다양한 평가법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평가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대가치평가법이란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유사한 기업들의 가격과 배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기업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해당 기업이 보유한 가치를 측정한다 라고 하는데요. 상대가치평가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이견의 여지가 적어서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가격이라는 게 다른 대체재나 유사 제품이 있을 때 그 가격을 토대로 책정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가 100억 원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도 100억 원의 가치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더라도 사업의 규모, 자본금의 규모, 매출의 규모, 현재 우리 회사의 팀빌딩, 성장성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상대 가치 평가법에는 유사 기업 비교 방법과 과거 거래 비교 방법이 있는데요. 유사 기업 비교 방법은 기업 가치 배수 또는 주가 배수를 활용하여 IPO, 상장 주식 평가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거 거래 비교 방법은 동종 산업 또는 비즈니스 모델, M&A 정보를 활용하여 M&A 거래 금액 협의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 가치 평가법에는 몇 가지 세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퍼, EV, EBITDA, PSR, PBR입니다. 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비교가치 평가수단으로서 이익 1원당 주식가치를 의미합니다. 위험, 성장률 등 기업 특성의 대용치로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군에 따라서 다른 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PS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EV, EBITDA는 기업 가치와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과의 관계이며 기업의 현금 흐름 창출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퍼와 함께 대표적인 평가 지표이며 비율이 낮을수록 현금 흐름 대비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SR과 PBR은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PSR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매출액을 가진 기업에 적용하며 퍼는 EPS가 0보다 작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PSR의 경우 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 완전 자본 잠식 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 기업 가치 평가에 적용됩니다. PBR은 주당 순 자산 가치와 주가의 비율로 수익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높은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고 기업 간 회계 원칙 일치를 가정하여 과소, 과대평가 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가치 평가법이란 순전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현금 창출력을 활용해 계산하며 시장에 반영된 수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치평가 수단이에요. 이 절대가치평가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이유는 DCF 잔존가치 계산의 거래 배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가치 평가는 다른 기업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해당 기업이 보유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상대평가는 다른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지만 절대가치 평가는 비교 없이 장부, 현금 흐름, 배당 등을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절대가치 평가법을 보다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절대가치 평가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인법입니다. 할인법이란 자본시장에서 선호되는 기업가치 평가 방법이며 기업의 내재가치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미래 수익가치를 절대적으로 반영하는 기법이고 이론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기업가치 평가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업가치 평가법에도 한계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데요. 바로 미래 변수 추정의 불확실성과 할인율 추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DCF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DCF는 현금흐름 할인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미래 영업 및 투자 활동까지 고려한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값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관계자가 사업으로부터 얻은 미래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민감도 분석 수행이 가능합니다. 원가 접근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산을 재건하거나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접근합니다. 이 방법은 지속적인 운영을 가정하기 때문에 기업 평가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부동산, 재산, 투자 증권 평가에 유용합니다. 또한 가치 창출이나 현금 흐름 생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산 가치 방법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청산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물리적 자산과 빠른 판매 처리 과정에서 매각되는 순 가치를 평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유형 순자산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주요 평가법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상대가치 평가법의 장점은 평가 방법이 용이하고 시장 상황의 변동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비교 기준 선정이 어렵고 비교 대상이 되는 기업 가치의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대가치 평가법은 벤처기업 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평가법입니다. 다음으로 절대가치 평가법의 세 가지, 자산가치 평가법, 할인법, 법률적 평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가 접근법과 청산가치 방법이 자산가치 평가법에 속하는데요. 자산가치 평가법은 신뢰성이 높고 보수적 평가 방법이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미래 수익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산이 목적인 회사에는 적합하지만 벤처기업 평가에는 부적절한 평가법입니다. 할인법은 자산가치 평가법과 달리 미래 수익가치를 반영해 이론적으로는 매우 우수해요. 다만 미래 변수 추정의 불확실성을 할인율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정적 성장 기업이나 성숙기 기업, M&A 등 개별적 협상 시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법에는 법률적 평가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평가의 절충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가중치 적절성의 문제와 이론적 기반이 아직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법률적 평가법은 현업에서 공모 가격 결정 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합병 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상장 또는 등록 법인 간의 합병과 상장 등록 법인과 비상장 법인 간의 합병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법적 규제를 받아요. 비상장 법인 간의 합병의 경우 법적 규제는 없지만 세법의 간접 규제를 받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에 따르면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을 체결할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호의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 중 낮은 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 종가는 종가의 거래량을 가중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기준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낮을 때는 자산 가치로 기준 가격을 정할 수 있고 비상장 법인의 경우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가중 산술 평균한 가액과 상대 가치의 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 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대가치의 산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대가치는 발행회사와 업종이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의 주가를 기준으로 발행회사와 유사회사의 주당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과 주당 순자산을 다음의 산식에 의해 비교, 평가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가치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평균액에 할인율을 곱한 가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 기업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입니다. 이 강의가 각각의 평가 방법의 특징과 장단점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